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피터중국어는 구독자님들의 자율수업료와 멤버십 가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T라는 동사입니다. 이 T라는 동사는 제시하다, 제기하다, 내놓다, 찾다, 인출하다, 꺼내다, 뽑다, 언급하다, 말을 꺼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뜻이 굉장히 많은 뜻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번역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문장짓기와 말의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조건을 제시해도 됩니다. 자, 제시하다, 제기하다, 내놓다, 제출하다, 제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당신은 니 제시해도 됩니다. 제시하다 티 제시해도 됩니다. 바로 뭘 쓰면 될까요? 조동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 거의 티 뭘 티 해도 됩니까? 그러시는 바로 조건인 겁니다. 조건을 우리 뭐라 그러죠? 그러시는 바로 条件. 그래서 니 거의 티 条件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니 거의 티 条件 한 번 더. 니 거의 티 条件 좋습니다. 이렇게 이 티 같은 경우는 제시하다, 제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어떤 건의가 있으면 제기해도 됩니다. 제시하다, 제기하다는 뜻이죠. 뭐 다 똑같은 뜻이나 비슷비슷한 뜻이겠죠. 자, 어떤 건의가 있으면 제기해도 됩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이 문장 같은 우리말 같은 경우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복문입니다. 자, 어떤 건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기를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문장 보실까요? 어떤 건의가 있다. 어떤 건의. 그래서 요 什么建议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기해도 됩니다. 可以提.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有什么建议可以提. 한 번 더. 有什么建议可以提. 좋습니다.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만약에 너가 어떤 건의가 있다라면 제시해도 되다. 너도 제시해도 된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겠죠. 이때 보시면 저 지엔이 같은 경우는 뭐 건의라고 해도 되지만 불만이라고 해도 됩니다. 혹은 의견을 해도 되고 그건 어떤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저 번역을 좀 바꿀 수도 있으세요. 자,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바로 복문이고 바로 가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가설에 쓰이는 거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如果什么什么就如果什么什么也라는 접속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꾸시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你如果有什么建议也可以提. 한 번 더. 你如果有什么建议也可以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如果什么什么也라는 형태도 쓸 수가 있습니다. 如果 같은 경우는 문장 앞으로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如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如果가 니와 요 사이에 들어온 건 뭐죠? 그렇죠. 바로 첫 번째 문장의 주어와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look고는 그냥 문장 앞으로 쭉 빼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접속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찾다, 인출하다, 꺼내다, 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장 보실까요? 저는 와 돈을 지엔 어떻게 했습니까? 인출하다. T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T前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回来. 어디에서 돈을 인출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종인항. 자, 방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알고 있는 부사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깡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我刚从银行提前回来. 읽어보십니다. 我刚从银行提前回来. 한 번 더. 我刚从银行提前回来.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왜 너를 안 썼습니까? 인출해 왔습니다. 바로 과거 형태고 나는 이미 돈을 인출해서 지금 온 돌아온 상태죠. 그럼 당연히 너를 써야 되는데 호일라일러 이렇게 했는데 왜 너를 안 썼습니까? 이 문장에서는요. 그렇죠. 바로 깡이라는 저 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깡이라는 저 부사 같은 경우는
방금 뭔가가 일이 발생한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 뭡니까? 저 깡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과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러를 쓰면요, 인출에 왔습니다. 이상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보시면 깡깡깡깡차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 다음에 티첸. 우리 전에 뭘 배웠습니까? 취첸. 맞죠? 취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취첸은 돈을 뽑다였고, 티첸도 돈을 뽑다고. 그러면 이두 개의 차이는 뭐냐? 그렇습니다. 취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왜? 뭐 돈을 뽑으러 갈 일은 없죠. 요즘 은행에는 뭐 돈을 뽑으러 간다기보다는 돈을 이렇게 저금하러 가는 경우는 있어서 돈을 뽑으러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첸 같은 경우는 바로 내가 내 생활비나 내 개인의 돈을 뽑는 겁니다. 그럼 저 T체는 뭡니까? 저 T체는 저 지혜는 바로 규모가 좀큰 거가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돈의 그게 좀 다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렇게 T체 같은 개인 돈을 뽑으러 갈때 T체의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당신은 정문 쪽에 가서 화물을 찾으세요. 자, 찾다, 인출하다, 꺼내다, 뽑다란 뜻입니다. 자, 문장 보실까요? 당신은 먼저 뭘 하는 겁니까? 가야겠죠. 어디에 갑니까? 정문 쪽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뭘 하는 겁니까? 화물을 찾는 겁니다. 바로 연동이겠죠. 자, 그래서 동사 나열 방법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일어나는 순서로. 그래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문 쪽에 가세요. 정문이 바로 뭡니까? 따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취 따먼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따먼 같은 경우는 일반 명사예요. 그것을 취나 라이 같은 이 동물원 동사들 뒤에는 뭐가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장수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먼을 장수로 바꾸면은 따먼 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니취 따먼 날. 그다음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티 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뭘 찾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후어. 그래서 티 후어. 읽어보십니다. 니취 따먼 날티 후어 봐. 한번 더. 니취 따먼 날티 후어 봐. 좋습니다. 자, 니취 따먼 날티 후어 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취 후어란 단어도 알고 있습니다. 취동시. 취동시는 바로 뭡니까? 취후어 해도 되고 취동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티후어.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둘다 물건을 찾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취후어와 티후어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다르겠어요. 취후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택배가 오면 어디 가서 택배를 찾습니까?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정 그 택배가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택배 공조세대로 보내면은 저희 집 앞으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장소에 가서 거기 가서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장소에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취콰이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티후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저 티후어는요, 어떤 무슨 화물이 들어온 창고가 있으면 그 창고에 가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돈을 지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그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그뭐 1층, 2층, 어디 창고, 1번 창고, 2번 창고에 가가지고 내 물건, 내 뭔가 화물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는 이 화물의 규모도 좀 다르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니취 따먼 날티 후어 봐.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 일은 앞으로 절대 언급하지 마. 바로 언급하다 말을 꺼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은 낯설 언급하다 티 언급하지 마 비에티에라 언제요? 앞으로 이후 읽어보십니다. 낯설 이후 就别提了한번더 낯설 이후 就别提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티 같은 경우는 꺼내다 뭐 말을 언급하다 말을 꺼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묻습니다. 저 지우 안 쓰면 안 되냐? 지우 안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우를 그럼 왜 넣었을까요?
저때 저지요. 지금 문장 보시면 절대 언급하지 마 이랬죠. 절대 이러면 우린 또 저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첸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첸완을 써도 됩니다. 이 지우를 쓴 이유는요, 바로 뭡니까? 좀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너 앞으로 그 말하면 안 돼? 강조하는 건 빼도 될까요? 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뺏어 읽어볼까요? 나설 이후 비에 티에라. 한번 더. 나설 이후 비에 티에라. 요렇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지우가 들어갔을 때와 지우가 안 들어갔을 때 차이는 바로 뭐다? 그 정도가 좀 다르다. 안 넣는 정도가 여기 있으면 찌우를 넣은 정도는 여기에다 좀 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를 더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바로 문장에다가 첸완을 넣으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나설 이후 첸완 비에 티에라. 한번 더. 나설 이후 첸완 비에 티에라. 이런 식으로 첸완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도가 굉장히 세지는 겁니다. 절대로 언급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정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없을 때와 지우 하나 들어갔을 때와 치완이 들어갔을 때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문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선생님 앞에서 너를 언급하지 않았어. 언급하다 말을 꺼내다는 뜻입니다. 자,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는 다 그렇습니다. 언급하다. T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과보호가 들어간 거 해보겠습니다. 바로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티따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티따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이 따오는 동사로서 결과보호 역할을 하죠. 따오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동사 뒤에서 그 동사의 결과를 보충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따오는 두 가지로 쓰이죠. 첫째는 뭡니까? 동사로서.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바로 전치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뒤에 따오 같은 경우를 바로 보니까 이때 이 따오는 바로 동사다. 왜? 뒤에 장소가 없으니까.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뒤에 따오니, 타 뒤에 따오니 이러면 그는 너를 언급했어. 자, 근데 그는 너를 언급하지 않았어. 결과보가 있는 문장에서의 부정은 뭘 쓰는 겁니까? 매일을 쓰겠죠. 이 매일 위치는 어딥니까? 그렇죠. 바로 동사 앞에, 바로 수러 앞에 오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티 다오, 매티 다오니 어디에서요? 在老师面前 읽어보십니다. 他在老师面前没提到你。한번 더. 他在老师面前没提到你。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보호가 온 문장에서의 부정은 바로 뭐다? 매이다. 그럼 저 매이는 누구 수식하는 겁니까? 티를 수식하는 겁니까? 따오를 수식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따오를 수식하는 겁니다. 티를 수식할 수 있을까요? 티를 수식하면 안 되겠죠. 매이티니. 이런 무슨 말입니까? 너를 언급 자체를 안 했다는 거. 그 언급하는 그 동작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뭡니까? 말은 했지만은 너는 언급하지 않았다. 너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메인은 바로 누구 수식하는 거죠? 따오를 수식하는 겁니다. 티는 했지만 메이 따오 했다. 거기까지는 너를 언급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느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십니다. 당신은 조건을 제시해도 됩니다.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니 커이 디 条件. 한번 더. 니 커이 디 条件.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건의가 있으면 제기해도 됩니다.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요什么建议 커이 디. 한번 더. 요什么建议 커이 디.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왔습니다.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我刚从银行提前回来. 한번 더. 我刚从银行提前回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문 쪽에 가서 화물을 찾으세요.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你去大门那儿提货吧. 한번 더. 你去大门那儿提货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일은 앞으로 절대 언급하지 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那事儿以后就别提了，하면더那事儿以后就别提了，좋습니다。계속하겠습니다。그는선생님앞에서너를언급하지않았어。그렇죠。읽어보겠습니다。他在老师面前没提到你，하면더他在老师面前没提到你，좋습니다。이렇게동사 T 에대해서알아봤습니다。저희영상이여러분들에게도움이되거나유익하다면구독、좋아요、알람설정부탁드리겠습니다。수업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이제